거북 박사님, 바다에는 얼마나 많은 생물이 살고 있나요? 해양 생물은 바다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말하죠. 바다 동물, 바다 식물, 미생물 및 바이러스 등을 포함한답니다. 전 세계의 과학자들은 협력해서 바다 생물을 찾아내고 있는데요.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해양어류는 15,000종이었는데 최근 해양어류가 2만 종까지 증가되었어요. 이제까지 알려진 해양생물은 21만 종이지만 실제로는 210만 종까지 될 거라고 해요. 우와, 210만 종이나요? 과학자들은 현재 바다 생물 전면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요. 각종 바다 생물들의 중요한 정보를 조사하고 있지요. 이 조사를 통해서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을 파악하고 중요한 번식 정보를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. 친구들, 바다 생물의 종류에 대해 잘 아셨죠? 그럼 오늘의 바다 이야기는 여기까지!